연예인들이 연예인들밖에 못 사귀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임. 약점이 안 잡히고 서로 뭐 업종이 같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도 이게지만 어쨌든 서로 약점 잡힐 게 없으니까. 헤어지고 나서 찝찝한 게 없으니까. 일단은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겠지만 아무튼 조심해서 안 좋을 건 없으니까 조심하게 되는 게 있기는 하지.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오빠한테 준호님이랑 사진 찍은 거 자랑하니까 부러워 뒤지던데 크크. 아 맞아, 또 이제 준호 형이 또 우리 나이 때 위에 분들이 되게 굉장히 그 페북 시절부터 팬들이 많기 때문에 아 든든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준호님 실제로 뵌 적이 있는데 진짜 매너 있고 매력 넘치시고 멋진 분이었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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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확실히 키도 크고 목소리도 되게 낮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때 나도 차분해지는 느낌? 나는 어떤 멘트를 치거나 그럴 때그 사이에 텀이 길면 어색하거든, 나는? 내가 그냥 나를 느끼기에? 근데 준호 형은 이렇게 말하다가 중간중간 텀이 길어도 집중이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겠죠? 왜냐? 나는 영둥이니까. 근데 준호 형이 이렇게 말하면 집중이 잘 됩니다. 그 사람에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요. 누군가를 뭐 부러워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매력을 멋있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우리 리플 사람들입니다. 정훈이 형이랑 했던 게 컨텐츠로 올라간 적은 저술 먹방밖에 없으니까 정훈이 형이랑 뭔가 아티스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방송에서 한번더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러면 또 이제 내 팬분들에서 또 이제 정훈이 형 유입자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나는 알지만 리플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 그래서 서로서로 시너지를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정훈이 형 민들레씨 이거 뮤직비디오 존나 잘 나왔는데, 물론 내가 찍기는 했지만 노래도 너무 좋고 잘 나왔는데 조회수 3000인 게 너무 지금 아까워. 정훈이 형은 생각할 때 되게 든든한 그 매력이 있어. 이 형이랑 진지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잘해주는 것도 있는데 경청이라 그러잖아. 이야기를 엄청 잘 들어줘. 진지하게 잘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꼭 해답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 뒤통수를 한 번씩 쳐주는 그런 멘트들이 있거든. 영종아 너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들을 뻥 날려주는 사골이야 사골. 정훈이 형은 사골이다 진짜. 뭔가 표현을 하자면 준호 형도 되게 든든한 거 있거든. 준호 형은 국밥 같은 느낌이라면은 정훈이 형은 진짜 사골 같은 진한 느낌이 있지. 어제도 이제 술 먹다가 잠깐 나 혼자 있을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누구랑 전화하고 싶은데 해서 나 그때 되게 많이 취했었어. 근데 어제 되게 많이 취해서 잠깐 전화하고 싶었는데 뭔가 어제는 준호 형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준호 형한테 전화해야지 하고 준호 형한테 1분 동안 뭔가 씨부렸나 봐. 근데 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서 아침에 이제 준호 형한테 카톡 하려 했는데 내가 준호 형한테 메롱메롱을 10번을 보내는 거야 거의. 한 1시간 간격으로 준호 형한테 메롱메롱 메롱메롱 그래서 뭐야 이렇게 와 있어. 그래서 메롱메롱 이러면서 너 죽을래 이래서 메롱메롱 이러고 몇개 씹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야이 똥돼지야 이랬더니 너 진짜 죽는다 이랬어. 메롱메롱하고 이제 전화했어. 전화를 했나 봐 그러다가 이렇게 킹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내가 그게 오늘이지. 오늘 이제 준호 형한테 카톡을 보냈어. 형, 나 어제 형이랑 무슨 얘기 나눴어요? 이랬더니 졸라 웃어. 아, 준호 형 사랑해요. 저형 진짜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전화할 사람 생각해봤는데 형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형 진짜 사랑해요. 안녕 하고 그냥 전화 끊었대 내가. 인사도 안 듣고 전화 끊었대. 독백하고. 준호 형이 졸라 귀여웠대. 귀여워 죽는 줄 하면서 보내줌. 내가 원래 전화를 잘 못하거든. 내가 전화 잘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 편이야. 근데 술 먹으면은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할 수 있으니까 술 먹고 좀 용기 내는 게 없지 않아 있지. 거의 뭐 요즘 형들이랑 연애하고 있는 급이지. 난 남자랑 이렇게 친한데 뭔가 따뜻한 남자는 처음인 것 같음. 정훈이 형 같은 사람이. 근데 사실 준호 형 같은 사람도 처음인 것 같긴 해. 뭔가 되게 서로 거칠게 대해야 나는 그게 남자들끼리의 친한 방식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고 또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놀면서 또 진지한 얘기할 땐또 진지하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워낙 다 독특한 사람들이니까 또 리플이라는 예능 채널에서 모인 거겠지만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왜 진짜 왜 연애를 못하고 있는지 그건 진짜 너무 의문이야 형들. 근데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뭔가 연애하기 부담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지. 왜냐면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주변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애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연애를 하면은 이제 일반인이랑 사귀면은 연애할 때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헤어질 때 내가 유명인이라는 걸 약점으로 잡고 뭔가 협박을 한다든지 뭔가 이득을 취하려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생각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기도 하잖아. 그냥 정상적으로 연애했는데 헤어질 때 어 막 이 사람이 막 나 때렸었다 뭐 했었다 그냥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은 둘이서 행복하게 셀카 찍은 거 한 장으로도 인증이 되는 것처럼 되거든. 나 이 사람한테 맞았었다 하면서 그때 행복했던 셀카 찍어서 올리면은,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에 멍들어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면 나 진짜 그 사람한테 맞은 사람 되는 거임. 너무 미우니까 원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나중에 그만큼 더 미워지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완전 적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또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이 연애하기 꺼려하는 게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이거지 뭐. 이제 내게 아니면은 난 이 사람을 그냥 부숴버려야겠다.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야. 망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퍼뜨려버리는 거지. 왜냐면 자기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퍼뜨려서 손해를 보는 게 없어. 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퍼뜨려서 잘못되면 뭐 조금 잘못되는 거지 내가 무너지고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 사람의 커리어가 무너지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유명인들,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입장에서는 그게 밥줄인데 그 이미지가 무너져버리면은 나중에 뭐 나중에 해명 잘 해가지고 된다 해도 이미 이미지는 시창나기 때문에 이미 돈줄이 좀 끊겨. 너무 안 좋은 거지. 이제 내가 형들이나 누나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은 보통은 이제 서로 약점을 잡을 수 없는 유명인들끼리 만나야 된다. 연예인들이 연예인들밖에 못 사귀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임. 약점이 안 잡히고 서로 뭐 업종이 같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약점 잡힐 게 없으니까, 헤어지고 나서 찝찝한 게 없으니까. 일단은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겠지만 아무튼 조심해서 안 좋을 건 없으니까 조심하게 되는 게 있기는 하지.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선행을 폭로해버려야지. 선행 폭로 너무 좋아요. 충격. 김영둥 방송보다 실제 50배 귀엽다 밝혀져.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팩트예요. 저 실제로 보면 귀여워 죽습니다 여러분. 충격. 김영서 실물 담을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 그것도 팩트입니다 여러분. 영둥이는 실물파였으면 좋겠다. 저는 모르니까요. 왜냐면 나는 사실 나 카메라가 더 잘 나온다 생각함. 친구들도 그래. 야 영둥아 너는 카메라에 뒤지게 잘 나오더라. 근데 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면 좀 그럴 수도. 근데 나는 어쨌든 아디다스의 그 광고 문구이기도 하지만 오늘 기분은 내가 정한다 이거 있잖아. 그게 난 되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괜찮다 생각하면 괜찮아지는 거임. 그 말도 되게 좋아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편러들이 굉장히 이게 불편해 하면 그게 불편해져. 나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편해져.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게 불편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난 이거 괜찮다 하면 괜찮아져. 그리고 오늘 기분 내가 정한다? 맞아 나 오늘 기분 좋아 하면 기분 좋은 거임. 누가 기분 안 좋게 해도 괜찮아 하면 괜찮은 거임. 그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타투로 박을까? 어떻게 좀 이쁜 영어나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불편해해야 또 이제 그거를 새롭게 개편하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무작정 불편해하는 억까라 그러잖아. 억까하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은가. 거의 뭐 미디어에 아토피가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아 너무 예민해가지고 간질간질 한 거야. 진짜 각박하다는 말이 너무 맞아. 진짜 각박해졌어. 너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라이브하는 사람들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나도 라이브하면 항상 공부 많이 해. 나도 굉장히 말실수 많이 하는 편이고 이래서 라이브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이면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살아가나 싶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대. 어떤 불편한 걸 얘기하고 그래야 자기가 똑똑해 보이는 줄 알고 또 그런 걸 얘기할 때 희열을 느낀 사람들이 있대. 난 반대로 나한테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괜찮다고 넘어가면서 희열을 느끼거든. 약간 봉사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희열을 느끼고 이런 게 있는데 반대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에 무조건 반박을 해야 본인이 똑똑한 줄 알고 반박하고 아는 척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아우 너무 싫어. 존나 피곤한 스타일이야.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궁금해.